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우리 팀 생각만 하는데 분위기는 이제 선생님들이랑 저희랑 좀 잘 맞는 것 같아요. 뭐 밖에서도 다 똑같이 대해주시고 뭔가 하나가 된 것 같아요. 제가 뭐 프로 5년 차인데 5년째 하면서 이렇게 팀 분위기가 좋은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. 포항 전에는 이제 놓고 세레머니를 하려 했는데 이제 원시이가 저를 엎어치기 해버리더라고요. 이번엔 도요기가 뒤에서 목을 조르면서 옷 벗기고 막 그러더라고요. 용리치는 저랑 이제 함께 했던 파트너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. 진짜 없으면 안 될 존재예요. 올 시즌 뭐 부상 없이 끝까지 뭐 인천의 수비의 핵이 되줬으면 좋겠고 좋은 파트너가 됐으면 좋겠어요. 용리씨 알라뷰. 감독님이 항상 주문하세요. 네, 우리 수비할 때 집중, 공격할 때도 집중, 세트피스 날 때는 집중력 하나만 딱 가지면 골 무조건 난다. 그래서 뭐 비결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운이 좋게 저 앞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. 김윤용 선생님한테는 좀 죄송한데 외모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엄청 투지 있어 보이시고 또 자신감도 엄청 많아 보이시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많이 배울 게 있는 것 같아요. 자신은 무조건 있고 일단 경기에 나가게 되면 꼭 복수해서 팬들한테 승리를 안겨드리고 싶어요.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, 상위 스플릿? 네, 네. 거기서 조금 더 욕심을 부리자면 ACL. 노력하고 성실하고 초심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간절하게 항상 감사하며 경기에 나갈 때 뭐 힘들 때를 꼭 생각하면서 한 경기 결승전이라 생각하고 그다음에 팬분들께 또 좋은 모습, 좋은 경기를 보여드리고 싶어요. 네, 안녕하세요. 인천 유나이티드 중앙수비수 김진환입니다. 항상 경기장에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데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